만일 우리가 이 지구에서 자그마한 땅 한 지기 고작 차지하며 사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일 것입니다. 길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와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삶에 대한 의미에 목말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갈망하는 내면에는 삶의 소망, 소명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소명에 대해서 비록 바로 이해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어진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 고유한 삶을 통해 경이한 일을 감히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의 형태와 어떠한 상황과 모양에 상관없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영이 기쁨이며 내 존재가 살찌움을 받는 커다란 기쁨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어떠한 경이로운 일이나 대단한 영웅적인 행사를 행하기보다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든지 덜 중요한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에 한 번씩 하나님은 히로 영웅을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루터와 칼빈을 부르셨고 미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링컨 대통령을 세우시듯이 이렇게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령 찾으시는 영웅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매일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충실하게 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찾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비록 별 의미 없이 우리 삶 속에 매일 반복되어지는 삶의 루틴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저녁 노을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처형될지도 모르는 아주 참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몸은 수척하였고 병으로 인해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이제 마지막 결론을 바울이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나는 고난을 당하였다. 그러나 굴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예수를 만났다. 이제 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 결코 반항할 수 없는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전하겠노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수히 매도 많이 맞았다. 그러나 행복했노라. 핍박과 고난 중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노라. 그러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 바울 사도의 이러한 경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며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크고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미 없는 바리새인적인 노력을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어떻게 삶의 현장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일들의 하나하나에 충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루틴에 대한 우리들의 충실함,
매번 반복되는 삶의 의무 같은 일들에 대해 우리가 그래도 신실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어린 조카들이나 썬데이 스쿨의 그 유치원 애들 4살, 5살 된 애들을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보셨죠? 공중으로? 저도 우리 애 어릴 때 해봤습니다. 이렇게 딱 올리면 뭐라 그래요? 애들이. 그냥 두려움과 아주 그냥 재미가 있어가지고 꺅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애 없어요. 올리고 꺅 하고 좋아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아이를 내려놓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Do it again! 그러잖아요.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럼 또 거기에 또 올려서 다섯 번 쓰면 팔이 아프도록 합니다. 그때마다 꺅꺅 소리 지르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내려놓으면 뭐라 해요? Do it again!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느끼죠? 와, 이 애가 예? 쉽게 그만두질 않겠는 건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G.K. 첼스턴이라고 하는 학자요 또 목사님이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동료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오늘도 Do it again 하시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히 매일 반복되어지는 정말 재미없고 무료하게도 보이는 삶의 루틴을 창조했을까요? 전자가 핵 주위를 수없이 돌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혹성들이 별을 중심으로 수억 년을 그렇게 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구가 태양 둘레를 그렇게 수백만 년을 이렇게 회전하고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바로 이 모든 세상에 창조된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그 사진을 보셨죠 여러분? 그 사진에 보면 그 아름다운 은하계 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이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큐티합니다. 매일 직장에 나갑니다. 매일 아이들을 씻기고 밥 먹이고 학교에 보내느라고 전쟁을 치릅니다. 매일 일 나가고 가족을 보살피고 집안 청소하고 노부모님을 공경하며 돌봅니다. 매일 물세, 전기세, 가스세를 청산합니다. 집 안팎과 일들과 교회에 관련된 일들을 놓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과 이웃들도 돌아봅니다. 이렇게 하루를 열심히 지내고 나면 저녁 때 어때요 여러분? 녹초가 돼서 침대 팍 꼬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단한 몸을 치세우면서 잡니다. 자, 그리고 아침 해가 동녘 해가 떴습니다.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시며 기쁨이 넘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말합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또 이렇게 한 번 또 해보려는 거야. 한 번 더요? 매일매일 하루가 지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겨울이 지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이 만 우주에 있는 모든 창조된 것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세상 찬송 드리며 저 천사여 찬송하라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녕 이렇게 무료하게 반복되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니까? 당신은 매일 피곤하게 그리고 때로는 힘겹게까지도 느끼는 삶의 루틴들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Do it again 하시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십니까?
오늘도 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아서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삶의 이 패턴 속에서 이렇게 매일 충실한 내가 삶 속에 그 작은 일에도 충실하고 사는 것에 대해 내가 너를 정녕 기뻐하노라 하시면 또 해보거라. 그래 잘하지. 내일도 또 해보거라. 응원하시며 당신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십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제가 심장과 의사를 찾아가서 초음파 심장 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료진이 검진 지게를 제 가슴에 대는데 저는 처음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제 심장을 잠깐 보았습니다. 작은 심장 밸브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쉬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 밸브는 힘들다고 저한테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연차 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공휴일이 다가와도 휴가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말도 없이 순종하면서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고 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심장 밸브라면 진짜 얼마나 지겨울까?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무료하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 인생의 삶과 죽음의 차이가 바로 저 심장 밸브가 신실하고 충실하게 움직여주는 것이로구나. 어느 한순간에 심장 밸브가 I had it enough. I'm taking a vacation.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제일 잘 알아. 우리도 둘레에서 같이 다 봤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부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내 심장 밸브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충실하게 잘 뛰고 있는가 이런 생각 안 하고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그런 게지 별 감사도 없이 그냥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심장 밸브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은 경이스러운 하나님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우린 별 생각 없이 별 고마운 마음도 없이 심장을 달고 다니지만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믿기 힘드시다면 김 목사님하고 10분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양육하는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엄청 받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일부 예배 때 말리 집사님이 그래요. 남자애들 둘이 그 얼마나 그냥 저를 보면 가끔 그래요. 패스터 그냥 죽겠대요. 너무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그러더라고요. 오늘 예배 끝나면 오후에 존슨버그 그 미국 장로교 여름 캠프로 간대요. 포코노 가까운데. 그러면서 일주일을 간대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애들 때문에도 막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양육하는 일로 스트레스 받는다면 어린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분, 어린아이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처로워하는 분하고 10분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아이하고 싸우고 있고 그 아이에게 얼굴을 씻기고 학교를 보내는 그 전쟁하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불평하는 분 있으십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마음고생하는 분하고 5분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그래도 상사를 통해서 스트레스 받는 이 삶의 현장이 있다고 하는 자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받을 때도 감사할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섬김의 재단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제 모친은 지금 84세입니다. 아직도 정정할 수 있다면 정정할 수 있는 나이인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14년 가까이 파킨슨스 디지즈로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 서서히 굳어오는 온몸의 근육을 제가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움직임이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움직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 모친은 사실 지금 삶 속에서 별로 기대할 것도 바라볼 것도 없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제는 다 인생 끝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끔 기억도 흐려지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 모친은 매일 반복하는 루틴이 있어요. 그것은 매일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몸이고 옆에서 누가 거들어줘야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지만 연로하신 모친을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는 자로 다시 태어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의롭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돈을 많이 벌어와서 우리 아이를 잘 돌봐줘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줘서가 아니라 그 연약하고 찌그러지고 움직일 수 없는 몸이지만 그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도 그렇게 서고 싶습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현실로 인해서 마음이나 몸이나 영혼이 피곤하진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된 게 맨 밥을 하면서 가족들 돌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한다는데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잘 안 듣고 자꾸 속 썩이는 티네이저 아이들로 인해서 지쳐가고 있진 않습니까? 꿈에도 얼굴조차 보기 싫은 직장 동료나 상사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진 않습니까? 왜 내 삶은 하나도 재미가 없지? 이렇게 무료한지 한탄하고 있진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행하는, 매일 별 의미 없이 느끼는, 때로는 행하고 또 행하는 반복된 루틴들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가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크고 작은 사소한 것에 충실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온 천하를 울리며 기뻐하며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작은 것들에 충실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 보낼 때, 남편의 도시락을 준비할 때, 집안 이것저것 살피며 청소할 때,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는 스트레스와 아픔을 혼자 안고 매일 직장으로 향할 때, 우리의 이 모든 일상적인 행동과 책임을 완수하는 기계적으로 때로는 반복하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는 또 다시 해보거라. 그래, 잘한다. 잘해, 더 잘하네. 또 해보거라 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몸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30분이고 1시간을 걸으실 때에도 또 해보거라. 더 건강해지고 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포틀리 라이브러리에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내가 때로는 이것을 뭐라 하지?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될 때 또 해보거라. 잘하고 있구나.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 때로는 정말 미꾸라지 같은 아이들 있죠. 연습도 안 해와요. 지워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해보거라. 아이를 사랑하며 가르치는 그 귀한 일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오피스에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클라이언트들이 있습니다. 정말 혈압 올라가고 뚜껑 열립니다. 그러나 또 해보거라. 이 사람에게도 너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도와주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 드려지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무리 무료하게 보이고 의미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 다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사람